1962년 12월 18일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브라질 이민 개별이 드디어 시리얼로 이민을 떠납니다. 이국말리 수교 후 이민의 시작으로 활발해진 두 나라의 교류는 이제 경제를 넘어 문화로 그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25년 동안 살고 있는 교민 화가 천옥기 씨가 남미의 정서가 담긴 작품으로 고국을 찾았습니다. 평화롭고 여유로운 브라질 농촌의 모습, 소박한 마야주 요인들과 순수하고 전진한 아이들의 표정, 보는 사람들에게 진근함을 선사합니다. 북동부 지방 살바도로 바이아 지방의 그 배경이나 이런 게 우리 한국이랑 정서적으로 약간 비슷하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리게 됐어요. 40년 가까이 브라질에서 이민 생활을 했던 77세 동갑 노 부부에게 그림 한 점 한 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원색의 색채는 열정의 산발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원색적인 거, 자유스러운 거, 얽매이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보여서 옛날이 생각이 나요. 뭔지 모르지만 그 보사노바와 비슷한 그 로맨틱한 기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 우리에게 낯익은 대사관 직원을 남미의 정서가 가득한 바나나 나무 그림을 보며 어린 시절 고향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바이아 갔다 온 적이 있어서 항상 바이아 생각할 때 기쁜 마음으로 바나나 나무를 기억합니다. 한국 브라질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미술전 우리는 하나는 브라질의 농촌 모습에 한국적인 색채가 더해진 천옥기 작가의 작품 42점을 선보입니다. The exhibition that we are opening today is a reflection of this richness of the contribution of Korean people to the Brazilian culture. 한 브라질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로고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두 나라 우정과 미래 지향의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모형의 로고는 공모를 거쳐 선정됐는데 올해 주한 브라질 대사관의 문서와 문화 교류 행사에서 사용됩니다. It really made me like very glad to be part of this event. And thank you everyone, like thank you everyone from the embassies for giving me this prize. 브라질 홀에서는 이번 미술전을 시작으로 카니발 사진전, 아사드 브라더스 콘서트, 영화제 등 문화 행사가 올 한해 계속 이어집니다. 한국과 브라질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활발한 문화 교류 행사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 리포트 크리스티입니다.